예, 여보세요. 어디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선일보 온라인 김명일 기자라고 합니다. 그 백인종 대표님 되시죠? 예. 아,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대표님께서 이재명 그 플러스라는 이재명 후보 홍보 앱그 필진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요. 후보 기사 났던데 네네. 그래서 그 헤럴드인데.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. 이재명 후보하고 과거에 나는 독도소송 이런 걸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 얘기하는 거고, 사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후보를 2년이나 그렇게 응징하고 해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 많이 방송했잖아요. 맨 처음 조선일보가 우리보다 먼저 했잖아. 윤석열 그 장모 비리. 그리고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공중파도 방송해서 윤석열 장모도 지금 형을 4년이나 받았잖아요.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윤석열도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알렸는데, 윤석열이 후보 됐는데 기가 막힐 일하니 우리는. 그런데 대표님, 그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도 하지만 그 언론 등록이 되어 있는 매체 아닌가요? 언론이 인터넷 언론이죠. 네, 인터넷 언론인데 언론사 어쨌든 대표신데 이렇게 특정 후보를 아니 근데 지지하는 게 조선일보는 언론인 등록돼 있나요? 돼 있죠.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은 지지하고 이재명은 까고 그래요? 뭐 그런 좀아네네 조선일보하고 내가 서울의 소리가 조선일보를 맞장대한다 이렇게 기사 쓰세요. 조선일보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기 맞서서 윤석열을 2년이나 응징해왔는데,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옹호해가지고 제1야당 후보 된 부분에 일정 부분 조선일보 책임이 있다.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옹호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이재명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. 그 같은 균형을 맞추기 언론사로서. 위해서 좀 그렇게 했다는 그렇죠. 말씀이시죠? 균형을 맞춰.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균형 있게 보도를 해준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거할 필요 없잖아요. 근데 기울어진 지형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노력이다. 정말 힘들다. 조선일보가 좀 제발 공정한 언론을 좀 해달라. 조선일보가 공정하게 하면 서울의 소리도 공정하겠다. 그렇게 기사 쓰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대표님.